안녕하세요. 수다쟁이 마리맘. 오늘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요즘 뜨겁잖아요. 옥상을 새벽같이 왔지요. 그래가지고 국화도 이렇게 바람 통하라고 밑에 순치기를 다 해줬어요. 바닥에 지금 이래 널브러져 있어요. 꽃들 시원하게 크라고 아래 순을 다 쳐줬거든요. 근데 이제 더 신기한 거는 제가 봄에 이 라일락이 꽃 피고 이제 꽃이 피고 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순치기를 다 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순친 데서 요 꽃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두 번씩 피나요? 원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순이 올라와서 너무 제가 막 반가워서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그랬고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겨순 나오는 애들을 다 순을 다 따줬어요. 다시. 아, 요즘에 그순 치고 나니까 옆에 겨순이 많이 나오길래 그냥 놔뒀거든요. 가을에 한번 손질하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어머, 그런 데서 이렇게 꽃들이, 꽃들이, 또 꽃들이. 그래서 혹시라도 뒤에 나중에 꽃이 맺힐까 하여, 샤샤샤샤샥 다 따줬답니다. 여기 다할리아 인사해. 이 노랑 얘는 노랑색이에요. 다할리아 씨앗으로 심었기 때문에 겹곱은 아니고 혹겹이에요. 그리고 이거 저기 백합이가 꽃대를 네개 물고 이제 펼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거 백합이 네 송이가 있거든요. 수국 그 별수국 쪼꼬미는 제가 꽃이 지고 난 다음에 확 잘랐어요. 그랬더니 곁가지로 이렇게 세 개가 됐네요. 구몬초는 어휴 조금 있다가 그냥 그네 타도 될것 같아요. 그네 매가지고. 얼마나 튼실하게 크는지. 그리고 장미 매발톱은 제가 오늘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아침에 봤더니 이 매발톱이 이미 그 커버린 모주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새로 나오는 속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새로 나온 그 뿌리에서부터 꽃을 물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새싹들이 밑에서부터 또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오주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그냥 아주 밑둥까지는 아니고 많이 쳐버렸어요. 그리고 큰 가지들 다 쳤어요. 밑에서 이렇게 새 잎으로 바글바글 올라오고 꽃대도 이렇게 물고 올라오는 거 보고요. 그리고 카네이션은 제가 지금까지 아침에 여기도 순다 땄답니다. 꽃이 지고 나면 순을 따야지 좋잖아요. 아니 순 따는 게 아니고 꽃을 그거를 꺾어버려야지 계속 꽃이 피니까 이렇게 여기가 이게 꽃이 지고 났다 그러면 여기까지 그냥 여기 뚝 잘라버리세요. 그래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옆에서 또 꽃이 피고 곁가지에서 그리고 이게 다할리아 혹겹이면 어때요? 이렇게 세상에 융단이야 융단 융단. 너는 왜 거기서 못 빠져나왔어? 입장이 이거 아주 비로도예요. 비로도. 근데 똑같은 색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보세요. 아유 이뻐라. 이거 이뻐라. 다할리아 구근으로 하면 겹꽃이 예쁘긴 한데요. 그냥 씨앗으로 이렇게 심어도 이거 보세요. 얼마나 바글바글바글 꽃대가 쉴새 없이. 이거 이 색감도 참 저가 색깔이 뭔지는 모르고 씨앗을 샀는데 그 씨앗 속에 여러 가지 색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 키워보는 재미도 있네요. 아까 그거는 비로도 융단이었다면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새색시 지금은 아니겠죠? 옛날에 새색시 한복 같아요. 한복 그죠? 노랑 핑크 그리고 보세요. 요렇게 엄청나게 맺혀 있어요. 요 꽃들이. 그리고 또
블루 페추니아 이렇게 노지에서 옥상에서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있잖아요. 겨울 동안 내내 꽃 피워주고 봄서부터 지금까지 꽃 피워주고 도대체 얘는 어느 때에 쉴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얘는 쉴새 없이 지금까지 폈잖아요. 몇 개월을. 근데 쉬는 기간이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 여기 흑진주. 어떤 분들은 흑진주는 별로 안 이쁘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흑진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오묘한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죠? 요. 얼마나 예뻐요. 얘네 진짜, 물꽂이, 그, 삽목도 잘 되고요. 제가 보면, 이런 애들은 진짜 한 번씩 키워볼 만해요. 키워보세요. 그렇게 베란다에서 제가 키워도 봤고요. 옥상에서도 키워봤는데 참 순한 애 같아요. 순한 애. 누구나 키울 수 있는 그런 꽃 같아요. 그리고 설랑이한테 갑니다. 아우, 벌써 뜨거워요. 설랑 보세요. 이거 이뻐라. 이거는 핫핑크. 이거는 핫핑크보다 약간 다른 핑크예요. 연한 거.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꽃이 나는데 무슨 색인가 궁금했는데 연핑크인가 이게 하이트인가 그러네요. 여기 이거하고 아마 같은 종류인데 분리해 놓은 것 같아요. 요거는 미라클 정원님이 저기 동해 사시는 미라클 정원님이 저꽃 많이 보내셨잖아요. 나 설란 줘, 설란 줘 이래갖고 미라클 정원님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설란을 곱게 키우고 있어요. 응? 아주 알차게 키워갖고 보내드릴게요. 아예 따로 이렇게 식재했답니다. 몸살하지 않게. 보세요. 이쁘죠? 아유, 오늘 다육이는 패스! 걸어가자, 걸어가자. 난리예요. 막. 나무들 밑에마다. 이거, 개나리 자스민인데,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엑스플랜트에서 겨울에 3,000원, 4,000원짜리 이런 제일 작은 그 풀분에 들어있는 꽃들을 사갖고 실내에서 조그맣게 키워보자 그랬는데, 어머나, 이게 이렇게 잘클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진짜 목대도 많이 굵어졌어요. 그리고 또 제가 겨까지 다 쳤답니다. 키더 크고 올라가라고. 그리고 순따기도 다 해버렸어요. 여기도 또 난리죠? 아침에 이런 거 했어요. 대모르도 시원하게 꽃 올리라고 밑에 다 쳐주고 위로부터 위에서 꽃 피어라 하고 이제 비 오고 이러면 혹시 습해가지고 밑에 벌레 꼬이고 이럴까봐 밑에를 시원하게 쳤어요. 위로 올라가라고. 엄청 노지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게 엄청 짱짱해요. 짱짱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쳐줘도 되더라고요. 쳐주고 나무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꽃피면 이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를 했답니다. 아우, 낮에는 진짜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서 머리가 벗겨질 것 같아. 숯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저도 다 속이 다 시원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 비데스는 제가 건드리려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그 3,000원짜리 포트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거기에서 본식을 했는지 옆으로 본식한 게 아니라 보세요. 밑둥 이게 하나에서 무서워 무서워 본식력. 밑둥 그 조그만 거 하나에서 이게 이제 여기 밭에다 갖다 놓으니까 커지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뿌리를 낸 거예요. 꽃뿌리를. 여기도 보세요. 또 잘랐어요. 얘네들도 페랭이들도 제가 가운데 전부 꽂힌 것들은 다 똑똑똑 땄어요. 바람 좀 통하라고. 너무 배고 많이 꽃들이 붙어 있어서. 이 페추니아도 정리 좀 했는데 그래도 많네. 와. 여기도 뭐 거의 제가 막다 땄어요. 중간중간. 맨손으로 해갖고 손톱이 지금 시큼해요. 밭 메고 온 사람처럼. 이거 이름을 제가 몰라요. 물어봐야 되겠어. 아니, 알아봐야 되겠어. 지금까지 키우면서
이걸 물어본다는 게 계속 못 물어봤어. 이거 나무 하나예요. 나무 하나. 이 나무 하나에서 얼마나 커진지 몰라요. 이게 진짜 노지 힘이 엄청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 바이솔들 구경 해보세요. 제가 다 나눠놨어요. 바이솔을 한 군데 있던 거를 번식시키려고. 겨울에도 얘네가 월동하기 좋고 이래서 여기저기 이거는 작년에 제가 바위에다 올렸는데 정말 바위솔인가 봐요. 먹을 것도 없는 그 속에서 흙 조금 붙어있는 데서 이렇게 크고 있잖아요. 요런 큰 바위인데. 그리고 이거 여기에도 제가 다 나눴어요. 빽빽히 있는 거기 화분들에서 제가 이렇게 나눴는데 여봐요. 쪼꼬미들도 다 꽃은 다 따지고 있습니다. 꽃 피고 나서 자기 몸을 불태워 버린다고 그래서 따지고 있어요. 아우, 새끼들 봐요. 새끼들. 자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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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 이거 보세요. 이거요. 얼마나 다글다글.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이거 아니 다육이래. 바이솔 적심을 했거든요. 작년에 적심을 했는데 이렇게 두 개가 나오더니 그 옆으로 이렇게 번졌어요. 여기도 그렇고. 바이솔도 적심할 만해요. 이렇게 커요. 얼굴 두 개로 하면서 주변에 새끼를 엄청 쳐요. 그리고 여기 애들, 이런 애들 나중에 저기 하려고요. 적심하려고요. 그리고 여기는 바이솔이 블랙 바이솔인데 지금 색깔이 다 빠져갖고 이러네요. 와, 그리고 이 천리향. 작년에도 꽃을 세 번이나 피워줬던 우리 천리향입니다. 올해도 기대를 하며 이렇게 다 새로 올라온 순들은 다 따버렸어요. 새로 올라온 순들을 다 쳤을 때 꽃이 피는 걸 작년에 봤거든요. 그래서 어쩔지 몰랐고 또다 땄어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따버려요. 따버려요. 따버려. 그래서 작년에 꽃을 그렇게 여러 번 피워주는 이쁜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대만 굵게 하고 키는 안 키우고 꽃을 보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내다 놓은 바이솔이 자꾸 제라늄들이에요. 집에도 제라늄이 이만큼 딱 반이 있어요. 근데 여기 데려다 놓고 집에 있는 애들도 지금 다 햇빛을 보게끔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니까 입장들이 이 화이트링 같은 경우도 이게 입장이 커가지고 이 하얀 부분이 엄청 넓적했거든요. 근데 여기 밖으로 딱 나오니까 입이 쫙 줄어들면서 색이 진해지죠? 이런 거. 이뻐라, 이런. 더 이쁜 건 여기. 햇빛 속 이거는 꽃도 꽃이지만 진짜 입장이 너무 이쁜 아이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애들은 어우 꽃 피고 꽃을 이렇게 물고 있고 랜디는 또꽃 피기 시작합니다. 겨울에 아니 이른 봄에 막한두 달을 꽃 피워주다가 잠깐 쉬더니 다시 또 꽃대 올리기 시작하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육이 그 햇빛이 너무 쎌것 같은 애들은 이쪽에다 미리 내놨어요. 그리고 이거 캔디 너무 예쁘죠? 아직 쟤네들은 잠자나 봐요. 사랑초 애들. 사랑초 애들은 잠을 자고 여기 사랑초 애들은 깨어나고 있어요. 살아나면서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여기 삽목해서 보내준 흑진주 페추니아인데 이거 이 삽목이는 구루민의 힐링 가드님께서 제가 없는 줄 알고 이걸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더 예쁘게 키워 또 없는 분한테 또 선물하려고요. 이거 슈퍼벨 미니 이것도 저가 있었는데 이것도 보내주셔갖고 제가 이거 두 개는 없는 분한테 이제 더 키워서 보내도 잘살수 있을 것 같을 때 안전할 때 보낼게요. 요즘 같은 때는 무서워요. 뜨거워서 택배 보내기가. 그리고 이것도 누가 베이비핀 거 이거를 하나만 삽목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삽목했는데 이거 보세요. 살아났어요.
이것도 이제 안전빵이 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뿌리도 내리고 흔들림 없이 잘된것 같아요. 아이고, 뭐라고 엄청 떠들었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담벼락 아이들에게도 마지막 인사할게요. 애들 안녕! 여러분들도 기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